인적 없는 어두운 풀숲, 가시나무와 덤보를 헤치고 나가면 나의 은신처에 도달할 수 있다. 2021년의 마지막 날, 나는 또다시 방랑하고 있었다. 지난 6월, 달팽이 기사단과 캠핑 에세이가 시작됐던 길을 다시 달린다. 여름의 꽃과 푸르름은 어느새 누렇고 성마른 겨울이 되어 날 기다리고 있었다. 마른 가지와 낙엽들은 겨운의 눈과 바람에 숙성돼 흙으로 바스러지고 이윽고 새로운 식물이 자라날 양분이 되리라. 오늘의 캠핑 장소는 진천 농다리 인근 어딘가이다. 속세와 대자연을 구분해주는 듯한 등산객을 위한 야자 매트를 지나 오솔길을 지나 덤불을 헤쳐나가다 보면 몇 평짜리 공터가 나온다. 이곳이 오늘 내가 머무를 장소이다. 전부터 궁금한 게 있었다. 침낭 가격은 천차만별이다. 대체로 비쌀수록 따뜻하고 가볍고 편하다. 그러나 편의성을 고려하지 않고 동계 캠핑의 가능 여부에 초점을 맞출 경우 내 저렴한 침낭으로도 가능할 것인가 궁금했다. 영하 10도 이하의 온도에서 5만원짜리 침낭은 1박이 가능할 것인가?
얼어 죽지 않기 위한 보험을 들어놓으니 마음이 든든하다. 이제 몸을 든든하게 할 차례이다. 심신일체. 잘했다. 산속이라 식사는 비아식으로 준비했다. 물이 얼었다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완벽했다. 배는 고픈데 발열팩은 반응이 없다. 사용시 주의사항으로 온수를 쓰면 반응이 강하게 일어나서 위험하다는데 같은 원리로 얼음물이라 반응이 없는 것 같다. 할 수 없이 보온병에 온수를 동원했다. 아끼고 싶었는데 잘했다. 노주인의 장벽에 무시로 인동 삼김물이 날인다. 흙냄새 훈훈히 김도사리다가 바깥 풍설 소리에 잠착하다. 산중에 책력도 없이 삼동이 하얗다. 하폐보다 따뜻한 이 전투식량임을 나 이제 알았네.
영하의 날씨는 순식간에 물에 얼어붙게 했고 천농처럼 굳어진 얼음은 물티슈나 나무젓가락으로도 제거되지 않았다. 그래서 철기를 사용했다. 히타이트. 잘했다. 밤하늘의 별은 반짝거리며 우주를 유영하고 늘 하늘에 바라만 보는 땅은 어느새 별빛을 담아 반짝이기 시작한다. 오직 가섬만이 석가의 뜻을 알고 웃었고 그래 본 석가도 웃었다. 얼어붙은 달팽이의 밤은 깊어만 간다. 밤이 깊어간다고 했지 잠을 잘 수 있다고 하지는 않았다. 계속 내려가던 온도는 어느새 표시가 되지 않았고 휴대폰과 고프로도 단말마를 내뱉기 시작했다. 2021년과 22년의 경계에서 나는 아쉬워했다. 핫팩 두 개만 더 챙겨올걸. 설중 캠핑을 기대했지만 하늘에서 눈은 오지 않았다. 그래도 텐트 안에는 눈이 왔다. 잘했다. 새벽 무렵, 결로 현상으로 맺힌 수분이 얼었다. 침낭이나 매트 등 동계 장비는 한계 온도, 적정 온도, 쾌적 온도로 나뉘는데 5만원짜리 침낭으로는 잠에 들 수 없었다. 한계 온도인가 보다. 그래도 핫팩이 많으면 잘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 초평호에서의 일출을 감상한 뒤 다시 인신처로 돌아와 아침을 먹으려 한다. 했었다. 원래 계획은 따뜻한 컵스프 한 잔에 끓인 우유와 크래커를 부셔넣어 습까 먹는 것이었다. 실패다. 우유는 굳건했다. 나도 2022년에는 우유처럼 굳건한 달팽이가 되고자 한다.